안녕하십니까, 도웅팀입니다. 지금 저 부엌에 등이 나갔는데 껐다 켰다 해도 켜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다마를 한번 가려봤는데 다마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형광등, 그러니까 형광등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안에 안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여냐 고민이신 분 많을 겁니다. 자,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밑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. 통째로 자, 싹 잡아당기면 여기 딱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평상시에 저기 전등만 가려야 될 때는 이렇게 해놓고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전등을 가리고 다시 싹 밀어주면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. 근데 오늘같이 이제 전구가 문제가 아니다. 그럴 때는 완전한 탈거를 해야 됩니다. 어떻게 하냐? 저 지금 철사 보이죠? 저기를 꼭 눌러주면 스프링이 이렇게 딱 빠집니다. 자, 양쪽 다꼭 눌러서 자, 이렇게 빼주면 작업 준비 일단 됐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형광등부터 빼내겠습니다. 고추장스럽기 때문에. 자, 형광등을 빼내고 그리고 저 뒤에 저 보이는 이제 네모난 저 부속이 이제 안전기라는 건데 안전기를 이제 가려야 됩니다. 형광등을 가려서 안 되기 때문에 자 새로운 안전기 여기 새로운 안전기인데 저희는 여기 1등, 2등, 3등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공부 1등, 2등, 3등이 아니라 등이 한 개다. 그럼 1등, 두 개다. 2등. 이런 뜻입니다. 제가 1등 안전기를 구매했습니다. 동네 가까운 공구상에 가시면 안전기를 팔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선 기존에 있던 안전기를 탈거해야 됩니다. 자, 저희도 이제 이 안전기 교환은 처음이라서 일단 스위치를 확실히 꺼주시고 난 뒤에 전부 분해해 보겠습니다. 일단 전부 먼저 분해해서 그리고 정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분해하기 전에 사진을 한번 찍어 놓고 선 색깔이 똑같이 가도록 하면 되겠죠. 자, 일단 분해하겠습니다. 다 풀지 말고 조금만. 이렇게 이제 다 풀지 말고 지금 조금만 풀어라는 거는 저게 이제 아답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풀어주면 이제 전선이 쏙 빠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고 드라이버는 1번 팁 해야 되겠다. 드라이버는 자, 1번 팁으로 촉이 아주 뾰족한 걸 얘기하는 거죠. 2번 팁은 너무 크면 안 되겠다. 2번 팁은 굵어가지고 안 나간다고 합니다. 1번 팁을 준비하시고요. 자, 좌우 이제 풀어내고, 다음에 안전기 이제 이 몸체가 저 이제 천장에 붙어 있는 거를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좌우로 또. 그대로 이제. 자, 이렇게 빼냈습니다. 이 기존의 안전기를 탈거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 원래 있던 안전기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새로 구매한 안전기인데, 보시면 여기 케이블 타이가 감겨 있다 뿐이지, 선 색깔이 똑같습니다. 초록색, 검은색, 하얀색. 똑같이 삼선 나와 있죠. 반대쪽도 똑같습니다. 하얀 거두 개, 회색깔 두 개. 요걸 잘 보시고 똑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초록색은 항상 접지입니다. 자,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안전기를 이제 보시면 이새 거를 사셨을 때 이제 여기 요거는 없습니다. 요 형광등 꼽히는 부분이죠. 요거는 없기 때문에 요 선만 이렇게 있죠. 요거를 이제 요 선을 뽑고 요건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. 자, 요 선을 뽑는 방법은 그냥 해가지고는 절대 안 빠지고 요 뾰족한 거 저희는 지금 엘렌지를 이용해가지고 요 홈에다가
뾰족하게 쑤셔놓고 팡 밀어주면 뚜껑이 열립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아까 전에 그 형광등 뒤에 뾰족한 거 꽂히는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보이죠? 여기서, 자. 빠졌다, 이거. 미리 한 개를 빼봤는데 빠졌네요. 저 위에 홈 보이죠? 자. 자. 전선 들어가는 위쪽에 홈 보이죠? 저기를 꼭 눌러주면 전선이 쏙 빠집니다. 그냥 안 빠집니다. 저 부분을 꼭 눌러주면 전선이 이렇게 쏙 빠집니다. 자. 여기는 구멍이 없다. 자. 위에. 자, 눌러주고, 빼고. 자. 이건 없는데. 마지막 한개 지금 난간에 붙였네요, 지금. 마지막 이 하나는 수실 구멍이 없어가지고 틈이 없어서 참 난감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뺑뺑이 돌립니다. 자, 뺑뺑 돌리면서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하다가 끊어졌다 안 가면 뭐 너무 무리해가지고 뿌라묻다 이것도 팝니다. 이것도 따로 하나 사셔야 됩니다. 그러면 자, 운 좋게 이렇게 성공했고 손 뽑기. 자, 이제 새 안전기 선을 꼽아야 되겠죠. 아까 전에 항상 하기 전에 어디에 무슨 색깔이 꽂혀 있는지 모르겠으면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는 아까 봐놨던 대로, 이쪽 다 흰색. 왼쪽 두개다 흰색이었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. 흰거 그냥 쑥 쑤셔 넣으면 들어갑니다. 밑에. 좀 헐겁다, 좀 놀라줘야겠다. 자, 했는데 혹시 선이 빠질 것 같다, 헐거울 것 같다. 그러면 여기 선이 들어간 게 보입니다. 그 부분을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회색 두 개. 자, 그 다음에 이제 회색 두 개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렇게만 하면 안전기 뭐 교체하는 거 보니까 90%는 끝난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아까 열어놨던 이 뚜껑. 헐거우면 자, 요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되고, 뚜껑을 다시 닫고. 뚜껑을 다시 닫고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, 이렇게 말려있던 선. 이렇게 부탁해. 아닌데. 여기는 이게 다 풀렸습니다. 요렇게. 그대로 위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안전기의 저 몸통을 저 벽에 고정을 시켜줍니다. 이제 이게 고정이 돼야 뭐 전선을 꽂던지 하겠죠. 몸통 고정. 자, 안전기 몸통이 고정이 됐고, 다음 할 일은 이제 이 형광등 그 뒷부분 뾰족뾰족한 거 있죠, 그거. 그 부분이 이제 꽂힐 수 있도록, 그 부분 꽂힐 수 있도록 또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항상 이선 정리를 해주실 때는 이제 케이블 타이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지금 타이가 준비가 안 돼서 타이는 다음에 감겠습니다. 이 부분은 원래 새들이 되어 있었습니다. 새들로
안정을 시켜주고. 자, 우리 여기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. 현재 전기. 핵심. 아까 전에 세선이 돼 있었는데, 어차피 초록색은 접지입니다, 접지. 자, 선을 꽂으실 때는, 자, 흰 거는 이제 흰 선 있는 쪽에다가, 자, 넣어주고 드라이버로 싹 잠궈주면 됩니다. 꽉 끼게. 꽉 잠가주세요. 전기는 항상. 꽉 잠가주고, 그 다음에 저 파란색 선 있는 데가 이제 까만 선이 들어가면 됩니다. 중간 선은 접지선입니다. 됐어. 자, 일단 형광등을 꽂아가지고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불을 먼저 한번 켜보겠습니다. 자, 형광등. 자, 조수! 조수! 네? 불! 네? 와! 성공! 야, 성공! 자, 이제 뚜껑만 닫으면 됩니다. 이렇게 안전기 교체 성공!